네,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합니다. 예. 네. 이 해도 바뀌고 또 시즌도 바뀌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항상 특별한 거 한다고 하는데 막상 듣고 보면 그게 그것이 그것이 특별한 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일상의 평범 속에서 특별함을 찾고자 하는 황심서입니다. 뭐 어머니 밥상 받으면서 특별한 맛을 기대하는 게 무리 아니겠습니까? 어휴, 이런 또 진리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누구세요? 아, 지나가던 과객입니다. 네.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죠. 여러분,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국 찌라시는 내가 들어봤지만 찌라시가 중국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인기 팟캐스터 새가 날아든다. 여기서 중국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 팟캐스터를 만들고 운영하시는 송명훈 대표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그냥 작가라고 불러주시죠. 아, 작가. 네. 크, 요즘은 작가가 뜨는 세상이에요. 네. 뇌생남. 아, 네? 네, 오이, 네. 또 그 사이에 또 너무 이 옆에서 지금 들이대시는 분이 작가님들이 원래 내가 섹시하시잖아요. 팬이래요. 어, 그러게요. 아니 뭐 내가 오늘부터 팬할게요. 네. 지금 제가 작가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거는 제가 실제 동화 작가로 등단을 했고 네. 예, 제 동화가 이제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실렸어요. 예, 그 탐구 생활 과제로 실려서 우와. 그 이제 제목이 이 할머니의 메밀밭과 두루미라는 예, 그 동화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이산가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아, 이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게 없어졌어요. 아, 숙제가 없어졌어요. 아니, 그렇죠. 그 내용이 아예 빠졌나요? 그 예, 아예 이제 빠져버린 어머, 거죠. 그러니까 어머. 뭐 남북 경업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 같은데. 이산가족 예, 이야기니까.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이상 이제 돌질 않아서. 아, 그럼 송 작가도 이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시네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시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이 저 누워있는 저를 투사 찌라시로 네,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는 저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크네요. 아, 그러시죠. 아, 저도 이번에 그 동질감을 느낀 게 막 생업이시던 교수직을 이 심리 상담 연구소하고 맞바꾸게 만든 아, 진짜 네, 그 박근혜 그 공로를 놀라운 힘이죠. 놀라운 전혀 이 투사적인 기질이 본인에게 있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한테 이 시대적인 문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투사적인 신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찌라시라는 필명으로 처음에 이제 트윗을 시작하게 된 거는 대선 때 그 김무성 당시 네. 그 한나라당 그 의원이 그렇죠. 자기는 본부장 예, 예. NNL에 관련된 내용을 찌라시에서 읽었다. 아, 네가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게 찌라시라고 하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알고 싶은 정보가 찌라시에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찌라시가 돼서 내가 너희들의 어떤 이야기를 파주마. 아니는 박근혜 정권이 띄워준 또 대표적인 인물이구나. 그렇죠. 사실은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뭐 전업주부로 면벽 참선만 몇 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중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죠. 그 수행의 시간이 또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 같은 업적인 정산이라고 네. 너무 반가워하지 마세요.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조만간 뜰 수 있다니까 네. 되게 기대가 든다. 미쓰고 소개했죠. 아, 저 미쓰고입니다. 네, 근데 소개도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옆으로 들어대면 아무리 장인 정신을 부르짖는 분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뇌생남이 딱 떠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건 그렇고 옆에서 지금 계속 뜬금없이 이 리액션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저도 이제 가정주부다 보니 네. 저도 언젠가 이렇게 수행을 쌓다 보면 우리 송 작가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에 오늘 온 이웃집 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송 작가는 본인을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작가라고 주장을 하니 작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왜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대체 무슨 내용을 썼는가. 오늘 또 송명훈 선생이 오신다니 나는 뭘 질문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잖아요. 아이 황심서는 그래도 내용 있는 방송이니까. 네, 좋아요. 그 가장 재밌는 또 중국 여성과 결혼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중국 여성하고 결혼하면 중국말로 이야기하니 니자 샤마 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뭐 그거는 초급 중국어니까. 이게 초급이었어요? 아 그래요? 관시란 무엇인가? 이걸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관시요. 관시. 네. 아니 무엇인가? 전마양?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저하고 지금 초급 중국어 해야 하십니까? 아니, 기회가 됐으니까 저 네. 연습 좀 해야죠. 정말 그럼요. 중국에 갔다 오셨는지. 네, 그렇게. 중... 요즘 하도 중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고. 내가 이따가 심리학 박사 맞으신지 내가 더 궁금 한번 해야 돼.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사연, 상담 사연을 일단 우리 자 상담 사연 네. 먼저 네. 읽어주세요. 미스 고. 네. 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25세입니다. 20대엔 열심히 다양한 길을 찾고 그 길 중에 하나를 골라 30대 땐 그 길을 묵묵히 쭉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20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와 성악을 전공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오페라 합창 등 프리랜서로 오브리를 1년 안 되게 했습니다.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신 어머니의 권유로 인생의 대비책이라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게 말이 프리랜서지 일이 있으면 일을 해서 페이를 받아서 돈을 벌지만 일이 없으면 그냥 백수일 뿐이었습니다. 오브리를 하면서 나갈 돈은 많은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살리면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저의 특성에 맞게 유아음악을 하는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유아음악 업체에 들어가면 유치원에 파견을 나가기 전 교육을 받는데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시험 보기로 말이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시험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보다 점수도 낮고 경쟁률도 낮습니다. 이 점을 노리고 3개월을 열심히 준비한 후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죠. 이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짧은 만큼 시험 삼아 본다는 느낌도 컸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엔 꼭 붙어야지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친구와 연락하고 약속 잡고 있는 휴머니스트이며 릴레이션 성향인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제가 살고 있는 시의 시립합창단에서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시립합창단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레슨도 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시립합창단이 연주 일정이 많아서 딱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의지 박약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시험을 포기하고 노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저의 목표는 시험에 빨리 합격해서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저의 약한 의지와 나약함 때문에 자괴감만 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난 이게 어떻게 사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되네요. 공무원이 돼서 저 목표를 이루고 싶긴 한데 의지가 약한 저에게는 현실상으론 불가능하니까 빨리 접고 대학원을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맘 같아서는 그래 다 필요 없다 워킹홀리데이나 가서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오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따서 복지관으로 빠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20세를 보내고 있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사실 이 사연 주신 분은 뭘 도와줘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제목을 뭐라고 이분이 사연해 주셨냐 하면 끈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책만 하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송 작가님. 네. 이런 사연을 들으니까 아, 이 여기에서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뭔가 심리학 지식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우리 황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네. 사실 황 교수님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황 교수님이 이 박근혜하고 인터뷰하고 쓰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세월호 당시 때 박근혜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저 사람은 꼭두각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선 전에도 인터뷰를 다시 찾아본 거예요. 대선 전 인터뷰를 보니까 박근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남의 기복을 대신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주 메인 테마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세월호에 관련된 의혹 진실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 진실 시리즈를 매주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심리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지? 왜 고의로 보여지는 듯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걸 또 왜 안 구했지? 도대체 거기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은 다 뭘 했던 것인가를 끊임없이 던져오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이 지적했던 그 심리 분석이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정확한 정답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점쟁이라고 하더라도 판검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의 일종의 지금의 행동 패턴 또는 지금 이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 전 행정부 청와대의 반응을 이거 이상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로 밝혀져가고 있는 거. 그래서 아, 난 저는 정말 도인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울고 싶어. 깔때기를 대듯 이해가 할 수 있는. 자, 그럼 이 사연 주신 분, 이 사연 주신 분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이분 자체의 기본적인 사회적 니드가 낮아요. 사회적 니드가 낮다. 그러니까 꿈의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의 크기가 원래 작은 거예요. 꿈의 크기가 작다. 네, 왜냐하면 자신이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면 행복하겠다. 때는 뭐를 목표로 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뚜렷한 자기 주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25세 나이까지 꾸준하게 흘러온 거죠. 이분이 이제 쓰신 사연 중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황금기를 가고 있는 25이라는 네.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는 25쯤 되는 사람은 다 황금기여야 한다는 원래적인 그 자기가 기준이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25살은 굉장히 행복하고 가장 화려하고 뭔가 활기찬 뭐 이쁜 거는 타고나는 거니까 네. 순간적으로 꽃받침을 치워버릴 뻔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시기 안에서 본인은 황금기인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 네. 고민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있다. 이러고 있죠.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성취도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취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보면. 아니 일반인이 성악을 하기가 바로 학부 졸업하고 성악을 해갖고 합창단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오페라단에 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이분 대단한 탤런트를 가진 분인데 네. 이분이 만약 오페라단에 가서 내가 진짜 대단한 탤런트죠. 네,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네. 하려고 하니까 그 탤런트를 가지고 좀 더 큰 목표를 세워서 다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너무 쉽게 갈아타버린 거예요. 다른 쪽으로 뭐를 갈아탄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제 주변에서 그 복지고 편안해 보이니까 복지사를 따서 어머니 권유에 따라서 복지사로 전향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지사를 지원을 했고 이게 이제 이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그렇죠. 옆으로 엉뚱하게 갈아탄 거다. 그렇죠. 갈아탄 거죠. 복지사가 된다라는 말은 이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복지사하고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따로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복지사라고 하는 걸로 옮겨가게 된 계기가 어머님의 견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어머님이 해보니 이거 쉽고 괜찮다더라. 괜찮다. 너도 이거 하면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어. 이러면 엄마 행복해. 라는 거에 쉽게 동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뜻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성취를 해놓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덜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다음 목표를 제시하는 어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쪽으로 쭉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에서 꺾여서 다른 걸로 자꾸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단을 나오고 나중에 합창단에 해서 또 들어가요. 그 합창단에서 인정을 받아서 개인 레슨도 할 수 있는 이것도 있어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분은 거의 복면가왕 나가셔도 가왕 근처까지 가실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야. 일반인의 범주를 뛰어넘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 불만족, 불만족이 계속 이어져 나와오면서 이 모든 게 내가 선택을 잘못한 탓이다.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자책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걸 도와달라는 단계라는 것도 지금이라도 당신 갈 수 있는 길을 가.
나는 충고를 타인한테서 에너지를 얻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지는 않았고요. 네. 당황했네요. 네, 네 그럼 뭐 장황해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다 편집되니까. 네, 내가 보기엔 앞에하고 뒤하고 딱 두 소절만 나간다 이거. 네. 뭐 그거는 몰라요. 또 길게 나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분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 본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 상담이 좀 됐다고 느낄까요? 아니 당연히 못 느끼겠죠. 의사를 찾아와서 갔는데 네. 인턴이 치료를 해주면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도 치료 만족도가 안 나온 거거든요. 특진을 신청한 거니까 전문의가 해주셔야죠. 이분 상당히 25살 때 자기 인생에서 길을 찾고 그 하나를 골라서 30대 그 길을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40대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대 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했죠.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30대 하나의 길을 골라서 쭉 갔어요, 안 갔어요? 저는 23살 때 부도가 났기 때문에 네, 기업가로서 23살 때 첫 번째 실패를 겪고 난 이후로 그 다음 도전을 하는 데까지 거의 7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한 번 실패하고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실패도 안 해봤고 한 번도 30대 그 길을 쭉 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분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자책하는 부분은 사실은 누군가가 나한테 그래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주기를 바랬다는 건 뭘 그래줘? 너는 이게 재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돼.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너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이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송 작가의 치명적인 안타까움을 제가 캐치. 야 이게 더블 진단으로 들어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죠. 좋은 건데요. 오늘 사연이 몇 개라고요? 나 세 개 다 하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거절인 거죠? 네. 아니요. 그건 송 작가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됐냐면 송 작가가 본인이 그냥 무작정 질러가지고 했을 때는 비교적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을 이 추구하고 그 답에 맞추려고 하는 순간에 본인의 삶이 상당히 어긋나거나 깨지는 가능성들을 많이 경험을 했겠네요. 딱 지금 그 패턴이 나오네요. 진짜예요? 뻐근하신가 보다. 뒷목이. 뒷목. 왔어. 심한방 왔었다. 신내림이 온다 이거. 여기서 이제 전문의의 그 내공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친구는 사실 본인이 30대 그 길을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개는 삶에 있어서 진짜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요. 맞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들어요. 본인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 해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송 작가는 벌써 이 상담 사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상담 사연을 보낸 사람한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는 넌 잘해왔어. 너가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넌 성공한 거야. 넌 그래서 이미 많이 이뤘어. 많이 이뤘어. 이 이야기를 거의 정답처럼 지금 써먹은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써먹은 거야. 착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작가님. 아니 나한테도 착한 거 고마워요. 선물 날라고. 나한테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지금쯤 거의 이 카피 됐을 것 같아. 카푸. 최순실하고 같은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뭐 대한민국 안에 어떤 권력의 정점에 그렇죠, 네, 고용태보다 그렇죠. 먼저 섰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구치소에 있기보다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같이 네. 저랑 방송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정리를 할게요. 일반고를 나와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네. 라는 사연이 있잖아요. 네. 이건 대체 뭘 뜻할까요?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 집안이 돈이 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우리 집 웬만큼 먹고 산다. 그리고 일반고를 나와서 성악을 전공했다는 거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부하기 싫다든지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가 쉽지 때. 않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도피인가요? 도피라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를 약간의 이 트위스트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분이 집안만 좀 도왔으면 말을 탔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신나졌다. 어떻게 아셨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건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성악으로 가신 거예요. 집안이 조금 형편돼도 미술이라도 했을 텐데. 있는 건 자기를 악기로 하는 성악. 이게 가장 돈도 적게 들고 약간의 트위스트를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정유라가 중학교 때까지 성악하다가 재능이 없어서 말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송 작가는 재능이라고 봤고 나는 그 정도 재능은 많은 사람들이 부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아, 이 친구는 찬스에 강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하다가 약간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걸 트위스트 하면서 찬스를 써먹는 그런 스타일이 어릴 때부터 황금의 열쇠가 있어. 그렇죠. 있었구나. 그래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게 성악을 전공하면 성악에 대한 열정이 아 나는 성악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국민 성악가가 돼야 돼. 뭐 아까 뭐에 나온다고요? 복면가왕에 나갈 성악을 해야 이럴 꿈을 가질까요? 못 가지죠. 이제 아시겠죠. 예, 이분 어머니가 오페라단을 하나 차려주기 전에는 성악에 대한 꿈을 더 끌고 갈 수 없겠네요. 됐죠. 그런데 엄마는 오페라단 차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공무원이시거든. 예. 그러니까 이 국립 오페라단 단장이 되시기 전에는 힘든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시니까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오페라 합창 등 프리랜스로 오브리를 1년 안 되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엄마가 꽂았어요? 아니 엄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지내니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전공 살린다고 이래저래 무급으로 그때그때 땜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럼 이게 본인이 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본인은 프리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프리랜스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안 벌죠. 이미 그래서 나중에 했잖아요. 프리랜스라는 게 말이 프리랜스지. 일이 있으면 일을 해서 페이를 받아서 돈을 벌지만 일이 없으면 그냥 백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스는 말 그대로 프리로 랜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리랜스의 뜻이 프리로 랜스하는 거예요. 네.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랜스하는 사람이요. 네, 랜스가 뭐 랜스가 뭐의 뜻인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오브리라는 말은 또 들어보셨어요? 연주할 때 이제 그렇죠. 보조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말은 보조자라는 거죠. 네. 정식 단원이 아니고 보조해 주는 사람을 프리랜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참 원래 프리랜스는 뭐냐면 이 자기 창 하나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쓸모 없어요? 쓸모 있어요? 그래서 옛날 유럽에서 이 각 제후들 봉건 이 영주들이 있는 데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용병이 필요해요. 늘 군대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애들 용병 애들이 프리랜서예요. 걔네들이 창 하나 들고 그냥 가가지고 끼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좀 얻고 뭐 지면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프리랜서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좋게 이야기하면 용병. 근데 용병도 이제 이 오브리를 하면서 나갈 돈은 많은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게 가장 불편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에는 대학 졸업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낸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쪽팔리니까 이제 오브리도 하고 프리랜서도 하고 그러면서 유아 음악 업체에 들어가면 유치원에 파견을 나가기 전 교육을 받는데 저희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아 음악을 하는 업체에 들어갔는데
나갔어 이제. 어 우리 아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는가. 아유 힘드셨을 것 같네요. 이제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네. 유치원마다 가가지고 네. 음악 선생 노릇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음악 선생처럼 하고 싶었겠지만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돈도 조금이면서 네. 뜨내기 무슨 보따리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 내가 이러려고 이 음악을 배웠나? 그렇죠. 자괴감이 생기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되게 쪽팔리고.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웃긴 게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또 유치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방과 후 무슨 교사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 뭐 백수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전공한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어서 그렇죠. 네, 값싸게 써먹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게 교육인가요? 그게 장사의 한 일환이지. 대한민국 교육은 그래서 이미 장사의 한 영역으로 아주 들어가 있는데 교육이라 쓰고 장사로 일른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항상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항상 대비책을 강구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대비책 없이 살아란 말이에요? 대비책은 현재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정확히 알고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언젠가는 무가 될 거야. 별볼일 없을 거야. 아니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강구를 하면요. 그건 대비책이 아니라 대개는 함정이 돼요. 자기를 올가매게 되고 자기를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맞아. 어 미스고 네. 그런 경험하셨어요? 발목 잡게 하는데 아주 일조라죠. 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정확히 아시죠? 네.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20대 때 이분 못지않게 저는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 뭐 길을 찾고 30대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하는 어떤 제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은 길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조금 힘들면 아, 나 아직 젊은데 다른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딱 다른 것도 해보다가 조금 힘들면 아 네. 전염되고 있어 저렇게 될까? 하다가 이 갱생진리교 교주님의 말씀이 이제 쏙쏙 들리고 있어. 아니 그거는 송작가의 삶이 지금 그랬잖아요. 아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금방 옆으로 옮겨갔잖아요. 미스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한 아니 난 종작가 이력을 딱 보니까 딱 이 사연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순서를 바꿔가 지금 종작가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원래 순서는 두 번째인데 종작가 하고 지금 딱 내가 해서 이 종작가하고 딱 맞네. 그러면 종작가는 이 사연 주신 분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삽질에 있다는 것을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위로 위안 격려 모드로 들어갔어. 아이고 저 친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 본인이 내가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하는 그런 거를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에 딱 사로잡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안타까운 걸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글피다면 다 공무원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공무원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는 부모나 친척. 맞아. 이런 거를 이 사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려면 진짜 자기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딱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는 길로 가면 되는데 또 그 가는 길에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뭐 온갖 삽질은 곤란스도 다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3년을 공부를 했는데 왜 저는 계속 떨어지나요? 5년을 했는데 제가 1년만 더 하면 될까요? 5년 했는데 안 됐는데 1년 더 하면 되겠어? 안 되지. 본인 길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도 예전에 잠깐 나도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볼까? 주변에 엄청 많아요. 지금 저 아줌마 급에서도 남편들이 야 그냥 공무원이나 공무원 돼. 할래? 이렇게 막 공무원은 만만해 보이나 보지. 아, 가장 만만하죠. 만만하죠. 그게 공무원 일 자체가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될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차가 이게 너무 흔해 도그나 카우나 다 자기 삶에 쉽지. 있어서 뭔가 하나의 구원의 밧줄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는 대학 갈래였어요. 대학만 가면 그냥 내 삶이 고생껏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그게 공무원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한거 완전히
친구와 공무원 시험 했지만 휴머니스트하고 지금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만빵을 놓고 릴레이션 만빵 놓고 컬처 높은 애가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 이거는 6개월 정도. 단기 쇼트로 한번 하고 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참. 노량진 장기 체류자 되겠네요. 이렇게 쭉 이제 아시겠죠. 되면. 예, 이 정도 점은 칠 수 있다는 거죠. 예, 노량진 장기. 그래서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시립 합창단 모집 공고가 났어. 거기에 지원을 했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테스트 가셨대요 또. 되셨잖아요 이분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분이 재능 있는 거 아니야? 그랬죠. 그건 재능이 아니라요. 시립 합창단에서는 웬만하면 뽑아준다는 걸 알려준다는 진짜? 거예요. 설마. 왜 웬만하면 뽑아줄까요? 지원하시는 분이 없나요? 아니죠. 지원은 많이 하는데 큰 돈을 안 준다는 거죠. 박봉이라는. 그러네요.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원했다니까 생계를 여기에 의탁하려고 지원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나 이걸로 전문적으로 먹고 살려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레슨도 하셨나 보다. 그렇죠. 좋은 타이틀도 가지셨으니까. 이게 서울시가 아닌 거죠? 이게 서울시면은 시립합창단 아무튼 뭐 서울시 시립합창단도 이 그 서울시 시립 합창단 단원이에요 하면 레슨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그걸로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정명훈 씨가 지휘한다고 난리를 쳤던 서울시 교향악단 뭐 그것도 월급이 아주 많지 않고 그 단원이 되면 레슨비가 올라가요. 이 뭐 연세대학교에서 출강해요. 서울대 출강해요. 이런 건 출강하는 교수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레슨비가 올라가요. 강사료가 많이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사회적 비용, 사회적 급여가 정말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네. 몰랐네요. 네, 그분들의 삶은 몰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겉으로 폼을 내는 것이 그 일 자체를 통해 가지고 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로서 벌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수,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걸로 가지고 돈을 벌어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로 술집이나 행사 뛰는 걸로 돈을 벌어요. 유명세로 그렇군요. 행사 뛰는 걸로 돈을 벌죠.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유명해지면 제가 유명한 교수가 되면 CF를 뛴다든지 찍으셨더만. 언제? 아, 옛날에 봤어 TV에서. 언제? 아니 CF는 내 아니고 그거는 내하고 비슷하게 생긴데 좀 다른 아, 또 작아였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데 걔는 또 내보다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놈이 있어. 걔가 뭐 요구르트인지 뭐 네. 네, 그거 선지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내가 걔라고 계속 그래서 아주 기분 더럽게 나빠요. 예. 네. 걔도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자기 기분 더럽게 나쁘대. 걔는 안 잘렸어. 걔는 뭐 다른 대학인데 지가 스스로 이 사표 내고 나왔어. 지 밥 돈벌이 하는데 교수 타이틀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아유,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교수 생활을 정신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돈을 버시려고 그랬어요? 난 돈 벌려고 안 했어. 나는 연구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 연구를 못하게 하려고 나를 자른 걸 보면서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네, 그러니까 교수는 연구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지. 그래서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전문 활동을 하지 말고 사이드로 돈을 버는 이 놀라운 법칙을 맞아. 발견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사이드. 전문직을 노리되 머리는 사이드에 살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거를 따라 하려고 시립공무원 시립합창단에 붙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렇죠. 사이드로 이 패턴을 썼는데 엉뚱하게 쓴 거예요.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면서 시립합창단의 사이드를 했으면 그건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박봉에 시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뭐 견지 못할 텐데 뭐 공무원 돼서. 자 들었죠 이 사연 주신 분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요. 그게 또 딱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 그나마도.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시립 합창단 연주 일정이 많아서 또 집중을 못 하신대.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이 공부 집중이 안 되는 걸 본인이 뭐라고 진단했어? 의지박약이라고. 의지박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의지박약이라고 또 자학을. 예. 그런데 진짜 본인이 힘든 거는 초등학생 레슨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초등학생 왜냐하면 그 연주 일정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드로 바랬던 돈도 뭐 안 벌려. 그러니까 시험을 포기하고 노래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그건 뭐야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선택의 길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레슨을 열심히 하든 대학원을 가든 공무원을 가든 복지관을 빠지든 워킹 홀리든 해외를 가든 약 다섯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너는 재능이 있어. 넌 잘하고 있어. 계속 열심히 해. 라고 어떤 분이 상담도 해주셨고요. 아니 저는 그냥 쭉 가수 하시라고 좋은 뜻으로 그런 거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가수를 하거나 성악을 계속 이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셨죠. 바로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성악을 진짜 공부하고 더 자기가 잘하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사연에 저는 일반고를 나와 성악을 전공하였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원도 한도 없이 노래만 부르다가 살다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표현 자체도 일반고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마치 뭐 차선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로 선택한 듯한 느낌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끈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책만 하는 게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스스로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보기 싫으니까 나는 의지박약이야. 나는 자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저는 열심히 찾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늘 교수님의 어떤 분석을 들으면서 자 우리가 심리를 분석해서 이분의 잘못된 어떤 상황을 짚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다른 행동 패턴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액션을 바꿔줄 수가 있죠? 심리학에서? 크, 좋은 지적이에요.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어, 진짜? 거절 꽂히는 거예요? 예, 진짜 훌륭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을 봐야 되죠. 이분 프로파일 딱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딱 보여지는 게 뭐예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셀프와 아이디얼의 갭이죠. 갭이 엄청 크죠. 네. 그리고 릴레이션 만빵으로 높죠. 네, 네. 컬처가 높은 거는 괜찮아요. 지금 본인은 전 끈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책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자기 의지박약 자기 힘든 거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그러면서 자기 나아갈 방향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고 자기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자기가 갈급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한테 뭐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송 작가가 그 중국에 갈 때 송 작가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때가 29이었고요. 29이었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사업으로 망해서 아무것도 쥔 게 없었고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법적 그 제재가 있어서 부정수표 단속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김대중 정부가 끝나면서 이제 사면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딘가로 가보고 싶었어. 네. 근데 가더라도 아무도 특이한 거 가고 싶었어. 아니 안 만날 수 있는데 나를 전혀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미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택했고 중국에 가서 뭔가를 도전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 제 느낌으로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도 있지 않냐 하는데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목표나 어떤 그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잘한 꿈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큰 거를 보. 네, 큰 꿈이 뭐였어요? 네? 큰 꿈이 뭐였어요? 큰 돈을 벌어서 금융환영하는 거죠. 네. 한 500억쯤 벌었으면 돌아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70번의 사업 실패를 통해서 빚을 이제 그 정도 가까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을 더 벌어야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겠죠. 이거는 아까 송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 본인의 심리를 이 사연 주신 분처럼 그 29살 때 또는 25살 때 본인이 왜 반복적으로 그런 실패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만 알았더라면 지금 500억 이상이 아니라 5천억을 벌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아, 그럼 우리가 한번 방송을 계속하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이 친구 정확하게 송 작가가 아닌 사람인데도 25살이에요. 그러면 송 작가보다 더 좋은 조건이죠. 젊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송 작가보다 더 좋은 조건은 지금 뭐 중국을 간다. 난 중국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이 친구. 중국?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길이 보일까요? 이 책하고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우선 아, 동업자에 대한 이게 아이디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를 읽으면 본인이 새가 되어서 중국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편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왜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친구는요 본인이 자기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와 관계없이 네. 자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 가지고 관심을 끌고 너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나는 정확한 도장을 땅 받는 게 지금 이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네, 거기 집중하고 싶고 이제 달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그러지 않으세요? 휴먼하고요. 이 아이들이 높고 릴레이션이 높은 인간은 집중하고 달려간다고 말은 하지만 혼자 사기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쌰어쌰 해줘야지. 맞아. 칭찬과 격려. 그래. 해줘요. 그 칭찬과 격려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너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 칭찬과 격려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인데 이 친구는 일단 자기가 사는 환경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은근히 지금 많이 받는 상황에서요. 과감하게 그걸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영향이 이 친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뭔지 알겠죠. 근데 본인이 혼자서 그렇게 과감하게 단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도 졸업했겠다. 그다음 본인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면 아예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일단 성악을 가르쳐 애들한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게 충분히 가능한지 알아요? 아니요.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 거예요? 일단 제도적으로 중국에서는 개인 레슨을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고요. 특히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나 어떤 교재 커리큘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한국 선생님이라 그러면 조금 더 프리미엄급 대접을 받을 수 있죠. 이제 알겠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가르친다고 그러면 뭐든지 괜찮다고 그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애들이 와서 영어 가르치잖아. 맞아.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애들한테 성악 가르치거나 어른들한테 성악 가르치는 걸 끝내면 안 돼요. 본인이 성악을 배웠기 때문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 성악과 중국의 창법 이거를 결합한 형태의 노래를 부르는 거. 특히 중국 노래. 그것도 중국의 또 전통의 이 노래 있잖아. 옹요
이렇게 불러? 아니 몽고에서 몽골이나 이런 쪽에서 가축들 부를 때 네, 주로 이런 노래 어, 많이 오케이. 불러요. 네. 재울 때도 부른다 이런 노래를. 재울 때도? 어, 이런 노래를 듣고 자는 아, 소가 신기해. 거기 가보면. 대단하네요. 네, 제가 중국에서 경극 구경을 하면서 잤어. 그래, 나 잤어. 나 소야. 근데 어 그게 이제 중국 악기로 나가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목소리로 했을 때 나오는 그걸 보면서 저게 중국 애들 스타일로 하는 것과 서양 애들 스타일로 약간 변형을 시키면 상당히 재미있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거고 또 저게 한국의 가요하고를 연결시키기만 한다면 이거 진짜 대박일 텐데 그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동감을 할 수 있는 게요. 저는 뭐 그런 뭐 그 탤런트가 부족해서 좀 덜했지만 중국 가서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중국 여자 친구들이랑 놀라다 보면 중국 노래도 좀 불러줘야 되잖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맨날 그렇죠. 한 거. 그러니까 한 이제 天明明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사만 외웠잖아. 그러니까 사상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뭘로 부르게 되냐면 결국 트로트로 부르게 되는 거야. 아 우리나라 트로트로 하면 좀 그래도 그 맛이 어, 살아나나 그 맛이 사는 거야. 중국 애들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오, 반응이 미쓰고 해보자 우리 어머어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그 엑기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퓨전적인 창법 이게 어 지금 말대로 충분히 재능만 있고 그걸 현지에서 이제 프로모션 해줄 수 있는 연계만 딱 붙인다고 하면 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국 애들은 못해요. 평생 안 내본 발성이고 어떤 그런 유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청 신기한 거지. 우리가 파페라 가수 뭐 처음에 들었을 때 놀라운 느낌을 들이지.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파페라 가수 그 가수 잘 나간다는 개 수준 이상이 대구도 남지. 네. 그런 가수도 많잖아. 중국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성공한 가수. 맞아요. 이제 됐어요. 사실은 그게 뭐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에센스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서 얼마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보려고 하지 않고 옆에서 좋다고 하는 거 쫓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삽질의 연속이고 어느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30대 거기를 쭉 가지 않아. 못 가. 가지 마. 이래 돼요. 실패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더 많이 냈었어야 되는데 저는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오로지 한 가지만 팠거든요. 돈. 이게 그게 참 돈만을 위해서 가는 건 오로지 한 가지를 파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보통 이런 표현 뭐 상투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피해서 더 빨리 달려가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송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어.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송 작가 아까 이 팟캐스트를 2000회를 했다. 그리고 매일 했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처음에 중국에서 했다면 지금 아마 중국의 인터넷 제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그랬을 때 이거는 단순히 우리 모두가 이제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던 거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독약을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 내가 이게 진짜 좋아. 뭐 안 좋아도 좋아.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돈이 생겨요. 돈은 왜냐하면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걸로 나타나는 거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 틈틈이 로또를 안 사도 정말 돈이 생기나요? 생겨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지금 찌라시 중국 이야기를 쓰셨단 말씀이에요?
사실 이 책은요, 그 70여 건의 제 실패담이 다 들어있는 책들이라서 성공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책이 10만 건이 안 팔린 가장 큰 이유예요. 재밌는 제목은 찌라시라고 붙여서 그래요. 제목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책 읽는 패턴을 가장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공을 통해서. 아, 얘기 진지하게 해주시지. 그러게, 왜 진작 안 물으셨어요? 왜 진작에 안 잘리셨어요? 아니, 잘리기 전에도 내한테 물으면 답은 해줬는데. 아니, 이렇게 높은 데 계신 분을 언감생심 제가 어떻게 그때 만나봤겠어요? 중국에서 500억의 돈을 벌겠다는 그 꿈을 가지신 분이 그 정도. 아니요, 지금은 500억이 아니고요. 10조가 목표입니다. 10조요? 네. 10조를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요. 네. 중국에서 팟캐스터를 뭐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네. 일단 이 조정래 씨 소설이 사실은 왜 팔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글을 잘 쓰신 것도 있지만 그 에센스는 중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한 게 가장 에센스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느끼고 싶고 소비하고 싶은 것. 왜? 현실의 나의 삶이 너무 찌질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성공의 스토리들을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 나의 찌질하고 힘든 현실을 마치 포르포폴 주사 맞듯이 견뎌내고 싶은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자기 삶을 더욱더 찌질하게 만들게 되는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드라마 보는 거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에센스가 뭔가, 그리고 그 에센스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고문할 필요 없어요. 됐죠? 그럼 상담이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상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이웃집 순이었습니다. 네. 미쓰고였습니다. 누구신죠? 네. ZRC 경제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오, 네. 이제 이게 기본이 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